울진군은 지난 18일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울진군 위기아동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책의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최근 위기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위기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학대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을 담당하는 드림스타트팀을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과 정신건강복지센터,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부서가 참여하여 부서별 역할과 세부 대응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. 원스톱 통합 서비스는 각 분야에서 위기가정이 발견되면 4개 부서가 사례를 공유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드림스타트팀이 면담조사를 통해 아동양육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위기가정에서 필요시 희망복지나 정신건강, 건강가정 등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. 전창걸 울진군수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사례관리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관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